안녕하세요, 4K입니다. 오늘은 양평 곤충 박물관으로 사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양평에 있는 곤충 박물관으로 여러 가지 곤충들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입구 앞에서 티켓팅을 하고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입장권은 왼쪽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 주면 됩니다. 입장료는 무료가 아니고요, 특이하게. 그래서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전시실은 1층과 지하에 있는데요. 여기는 1층에 있는 전시실입니다. 여기에는 나비로 장식되어 있는 가운데 기둥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표본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수 있는 나비들을 전시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본이죠, 표본. 또한 영상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지하로 이동하게 되면은 실제로 곤충들이 전시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전시실도 이어집니다. 여기는 아까 처음에 봤던 하늘소 전시전이 써져 있는 곳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뭐 사실 하늘소 전시전이라고 해봤자 그냥 표본을 전시하는 것이고요. 뭐 실제로 살아있는 그런 하늘소를 전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여러 가지 종류의 하늘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 온 여러 가지 하늘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벌레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뭐 수서 곤충도 있고, 그리고 육서 곤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곤충들이 있습니다. 물고기도 있는데요. 물방개와 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체험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지기 체험. 장수풍뎅이 애벌레하고 꽃무지 애벌레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귀뚜라미도 보이네요. 예, 키우고 있더라고요, 귀뚜라미. 이거는 꽃무지라는 건데, 풍뎅이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전시실, 위에서 이어지는 전시실인데요. 여기도 또 다양한 곤충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설명이 있는 전시실입니다. 굉장히 그래도 잘 해놨더라고요. 규모도 꽤이 정도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곤충에 대한 그런 전시를 하는 규모 중에서. 네, 오늘 사진 여행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의외로 굉장히 만족했던 곳으로, 곤충을 좋아하는 어른이나 혹은 아이가 있다면 한 번쯤은 방문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장소입니다.